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예. 이 본 내용이 공개되기 전부터 파장이 컸던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오늘 정식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만큼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격이 하나 나왔습니다. 당시 조국 수사팀의 중심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독직 폭행의 피해자로서 증언을 위해 출석한 것 때문에 많이들 와주셨는데 오늘 이 정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동훈 검사장이요, 조국 사태를 보고 이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작심 비판을 했는데 회고록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어요. 권력 총동원에서 비리 옹호했다. 이게 조국 사태 핵심이다. 꽤 비판 수위가 셉니다. 그렇죠. 뭐 자녀의 입시 비리라든지 또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라든지 동생의 운동학원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결국 지금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동훈 그 검사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이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검사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범죄 사실을 밝혀내서 법에 의거해서 기소를 하고 그 기소한 것들을 법원에 가서 심판받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검사의 기본 역할이겠죠. 예.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어떤 검찰 조항에 대해서 억울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1차적인 게 법조인들 같으면 법정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저희들 기자를 또 보면 어떤 사실에 대해 기사를 쓸 때 뭐 기사가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팩트가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관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만약 그게 맞지 않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을 했고요. 지금 현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예. 본인이 형법 전공한 교수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 사법질서를 존중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책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또 이 법정 다툼 관련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정에 가서 이 사실을 증명받고 따지고 증거를 제출하고 이게 하는 게 가장 우선 아닌가요? 근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처럼 아니 본인이 법정에 가서 300건이나 나 진술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 이 장문의 책을 썼는가 이걸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이 저 나라를 후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자기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마련되어 있는 사법질서 속에서 본인이 진실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예. 저는 책을 내서 나는 진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모순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을 한동훈 검사장도 했어요. 책을 출간하면서까지 이토록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왜 법정에서는 증언을 거부했냐. 한동훈 검사장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모든 의혹은 제가 답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조사해서 제가 답하고 부족하면 제가 비난을 받겠습니다.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이 문제와 관계없이는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십니다.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이요, 작년 9월 부인의 재판 당시에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 얘기도 아니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왜 증언을 거부했냐. 실제로 이걸 좀 계속 캐묻고 있습니다.
그 형사소송법 148조가 뭐냐면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법정에서요. 판사가 보통 그 증인이 대답을 잘 못하면 그 저런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그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보통 법정에선 그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게 그게 사실 법정에서 그냥 보통의 사람은 되게 떨리는 쉽지 않은 예, 이게 쉽지가 예. 않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이분들 머릿속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못하는데 이분들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냐면 권력이 나에게 있다.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마 이렇게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검사장도 아니 법정에서 왜 그러면 거기서 다 얘기를 쏟아내고 하지 거기서는 증언을 거부해놓고 왜 지금에 와서 이 책에다가 이렇게 얘기 쓰냐. 더군다나 이거는 선동이다. 사실이 아니다. 팩트. 사실은 판결문에 다 돼 있고 공소장에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드디어 작심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했던 말 중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비리를 저지를 수는 있다. 예. 예, 잘못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권력으로 그 비리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하. 권력을 동원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싸웠다. 이런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한동훈 검사장 말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뭐 증언 거부를 했던 뭐 다 떠나서 왜 책을 썼는지를 한동훈 검사장이 봤을 때 재판에서 범죄가 확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동이 아니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책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원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 그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나. 뭐 제가 말하는 긍정적이라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법정에서 하는 말은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얘기하고 나면 되돌릴 수도 없고 또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생각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은 법원에 관련된 재판도 문제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해결 방법의 하나로 저는 책을 또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진 않는데 왜냐하면 본인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판받는 것에서는 충분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현하고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는 반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본인이 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본인이 지금 갖고 있던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타격받은 부분을 조금 만회하고 본인이 해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가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거는 보지 않고요. 또 재판정에서 이 책 때문에 뭐 영향을 받고 그러지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두 개가 별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검사장은 보신 것처럼 팩트는 회고록이 아니라 판결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시간과 회고록의 제목 조국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저희도 한번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조국 전 장관은 책에서 집안 경제를 아내가 주도해서 사모펀드는 잘 몰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 발언을 한번 저희가 다시 준비했습니다. 약정은 후보자 전 재산의 한 1.4배나 되나요? 74억입니다. 이런 금액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 우리 상식에 맞을까요? 제 처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요. 90년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건물도 상속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관이 큰 게 아니네요.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직후에 투자 약정을 했다고요.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되었는데 이런 생소한 사모펀드에 막 투자합니까? 그렇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지금 막 매우 후회 막심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개별 주식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 사모펀드가 된다가요? 들어갔을 뿐입니다. 이 부인의 1심 선고에서는 불로 수입의 문자가 있고 조국 전 장관 이걸 사전에 알았을 정황이 있다라고 봤는데 회고록에서는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
사모펀드에서 알지 못한다. 아내에게 일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그 권력형 비리만 나쁜 게 아니고요. 예. 입시 비리처럼 이게 정의, 공정, 상식을 침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권력 비리 못지않게 나쁘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이게 권력형 비리라는 게 뭐냐? 권력형 비리가 이제 직권 남용이나 직접 이게 뇌물 받는 이런 것도 이게 권력형 비리지만,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이제 이거 사모펀드를 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이니까 뭔가 이제 그 특혜를 준다. 예를 들어 이게 일가족만 들어가서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이게 특혜를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게 전부 권력형 비리에 포함됩니다. 근데 문제는 정경심 교수 판결문을 보면요. 이분은 이제 그 WFM이라는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이제 그 유죄 판결 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친동생이 또 투자를 했거든요. 오촌동생이 하는 조범동씨가. 예. 거기에 친동생 기록은 좀 이게 삭제해달라. 이런 이제 정근멸 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경심 교수의 그 유죄 판결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게 조국 전 민정수석은 몰랐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2018년 5월 달에 정경심 교수하고 이제 조국 수석이 주고받은 문자가 있어요. 그게 갑자기 종합소득세가 한 2200만 원, 그 얘기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가 조국 수석한테 세금이 너무 많이 높다.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다. 이런 데 문자를 보내니까 조 장관이 답을 합니다. 예.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엄청 거액이네. 그리고 이제 인컴, 소득이죠. 인컴이 엄청났구만. 이런 게 조국 교수가 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경심 교수가 다시 답을 하는 게 6, 7천 정도 불로소득. 할 말 없음. 이런 게 문자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직업이 교수인데 정경심 교수가 교수잖아요. 근데 6, 7천의 불로소득, 인컴, 이 부분은 이게 결국 펀드 외에는 설명이 좀 어렵잖아요. 정상적인 대학 교수 수입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불로소득이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보면 조 교수가 몰랐다는 것도 저는 전액이 믿기 어렵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 정미경 의원님, 회고록에 사실 여러 주장도 있지만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자녀 입시 비리인데, 네. 10년 전엔 고교생 인턴과 체험 활동은 엄격한 관리 없이 운영됐다. 뭐 약간 제도를 탓하는 듯한 내용을 책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그 조국 전 장관은 그 법정에서도 그랬는데, 그 변호인들도 똑같이 계속 남 탓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제도 탓, 뭐 그 전 정부의 뭐 제도 탓, 뭐 하여튼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판결문에 판사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체험활동 확인서를 왜 체험활동이라고 안 하고 인턴십으로 고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아, 그거는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다. 그래서 다르게 자기가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판사는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요. 체험활동이라고 하면 조금 그 덜 전문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턴십 하면은 더 전문가적인, 이 아이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전문가성인 활동을 어떤 정도 양을 채웠다. 이러면서 뭔가 돋보이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판사가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 판사들이 아마 이 재판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심을 많이 했구나라고 느껴졌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책에 그 유독 동양대 그 표창장 위조 사건 있죠. 예. 그 얼마나 유명합니까? 국민들께서 아마 그 동양대를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회고록에 따르면 이 청문회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이것 때문에 저절로 주먹이 쥐어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그걸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었습니다. 계속 내놓지 않다가 당당하게 가족관계 증명서란 거를 하나 제출을 했는데요. 엉뚱한 거를 냈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회고록에 보니까 당시 조국 전 장관이 저 김진태 의원의 여러 질문과 행동에 주목을 저절로 쥐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표창장보도 논두렁식에 갖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연정 의원님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당시에 이제 딸의 그 출생신고 날짜 문제가 상당히 이제 쟁점이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족관계 이게 신고인 그다음에 출생신고한 날짜 이런 게 있는 거를 이제 제출을 거듭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 자료가 오지 않고 그냥 이제 다른 증명서가 오니까 당시 야당에서 왜 이런 걸 냈느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누가 신청했고 누가 했는지 그 원본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내니까 김진태 의원이 저렇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찢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다만 이제 본인이 조국 전 장관이 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때 정말 너무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 그 표창장 보도에 대해서 논두렁 시계 같다. 이 논두렁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방송에서 논두렁의 시계를 뭐 고가의 시계를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던져버렸다 이렇게 그렇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전혀 근거 없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검찰에서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흘렸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표창장 문제는 지금 이 논두렁 시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팩트로서 지금 증명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걸 지금 검찰이 증명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당시에 보면 표창장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인턴 증명서 이런 거는 발급해 준 사람들이 본인들이 시인했잖아요. 이거 허위로 발급해 줬다는 걸. 근데 이걸 논두렁 시계와 비교하는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법정에가 증언하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증언하는지 자꾸 이게 모르니까 아니 황교안 대표도 검찰 소환할 때 증언 안 했는데 왜 거기는 비난하고 왜 나만 비난하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회고록 내용이 아니라 오늘 SNS 걸로 SNS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정민수 그 의원님 이야기한 대로 아니 본인과 관련된 지금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저 사람도 그랬는데 왜 저 사람 비난하고 왜 나만 비난 나만 갖고 그래 이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도의 문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그랬다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랬다. 모든 식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논두렁 시계까지 소환한 거 보니까 왜 본인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일시하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또 책 논란이 계속 이어지니까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썼는데 아니, 불리한 여론 계속 감수하는 거냐 왜 책 냈냐는 꼬투리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까지 또 한 번 더 본인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뭐 이런 거라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여론으로 봐서 조국 전 장관은 사실 지난번에 그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 건 맞는 거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근데 그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이게 여론과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내용을 부풀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권이 제대로 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 방어적 수단으로 책을 낸 거다. 책을 내는 거야 자기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걸 뭐 누가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하니 판단은 그걸 읽어보신 이제 국민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책을 왜 냈냐고 비판하지 마라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자기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책을 낸 건데 왜 책을 냈냐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저 SNS 글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책을 내면서 논란이 되고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오니 본인은 이제 이건 최소한의 자기 방어적 입장에서 한 거고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고요. 회고록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책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글로 할애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과 이 한동훈 검사장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라인이라뇨? 이거예요.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신문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어? 비호가 중요하고요. 뭐가 신문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가족 문제 언급한 부분 말고요. 이 얘기도 한번 회고록 마지막 내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미혁 의원님. 회고록 내용 가운데 윤 전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해달라 요청해서 어이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또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검사장이 어디 보내달라거나 승진시켜달라고 한 적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은요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은요 나보다는 어떤 때는 당 내가 소속된 예.
그다음에 나보다는 당보다는 또 그 국가 전체 공동체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요 핵심이 나예요. 사실 이 책을 내면 본인은 답답하니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다 입장 이해도 돼요 한편으로는. 근데 문제는 이 책으로 인해서 사실 민주당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결국은 타격을 입히는 거라고요. 예. 왜냐? 왜 20대 2030 청년들이 처음에 촛불을 들고 조국 사태 때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아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되게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을 내가지고 다시 한번 그때를 상기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국 장관은 본인, 나 말고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결국에는 내가 그 한동훈 검사장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배신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거는 누가 봐도 국민들께서 봐도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죠. 정명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잡자면 그 촛불을 들어서 2030이 조국 전 장관 뭐 나가라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뭐 이제 광화문 집회 얘기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니죠. 최근에 민주당에서 청년들이 대변한 목소리를 뭐 송영길 대표가 듣고 이 부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요. 예. 그 대학생들이 사실 집회를 했었잖아요. 아 캠퍼스에서요? 그렇죠. 캠퍼스에서 했을 때 예. 그때 아웃이라는 그 이 입시 비리 의혹이 꽤 그렇죠. 터졌을 때 예, 그거 그때 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회고록 내용이 하나하나 공개되면서 오히려 회고록 논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